올레TV 10주년을 맞아 올레TV와 같은 마음으로 영화계에 의미 있는 행보를 걸어온 한국 영화의 마스터들을 만나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명필름의 신재명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그 올레TV 1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영화의 마스터를 10분을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마스터가 되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섭외가 쉬워서 저란 것 같고요. 아닙니다. 네, 마스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쑥스럽고 하지만 또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은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20년이 넘은 명필름의 저를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심재명 대표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95년도에 설립한 네. 명필름 네. 네. 이후 30편이 넘는 네. 영화들을 정확하게는 총 몇 편이 되나요? 이번 오는 4월 19일 날 개봉하는 임수정 씨 주연의 당신의 부탁이 39번째 영화인데요. 네. 네. 그 아줌마 소리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엄마도 아니면서. 2008년부터 굉장히 또 굵직굵직한 영화만 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여기 2008년 첫 번째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있죠. 예, 그리고 마당을 나온 암탉이 있고 그리고 건축학 계열 괴론 관능의 법칙 그리고 뭐 작년 7호실 그렇죠. 그리고 I Can Speak 뭐 네, 이런 쉼없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주제의 또 작품들을 그러나 여전히 언제나 봐도 명필름의 영화들을 제작을 해 오셨던 네. 것 같아요. This must be remembered for such history must not be repeated again. 명필름의 영화라는 거는 어떤 영화일까요? 그건 관객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굳이 또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린다면 뭐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영화, 그리고 또 여성을 많이 이야기하는 영화, 또 어떤 우리 사회 현실을 대중영화 합법에 녹여내려고 노력하는 영화, 그런 영화라고 애써 제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니다.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 저 계산대에서 바보같이 일만 했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한 8년 동안 그 쭉 영화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은 정말 명필름이라는 곳 혹은 아니면 제작자 심재명의 많은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다라고 느끼시면은 가장 뭐 저의 이름보다는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나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랄까 어떤 감성적인 측면 명필름의 어떤 뭐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건축가 결혼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건축가 결혼을 얘기를 하자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납득이 옷이 있고 이 옷이 납득이가 예. 키스야? 그게 키스야? 승명아 그게 키스야? 그걸 얘기하던 굉장히 이 옷이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90년대 중반의 어떤 문화 트렌드도 보여줬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나왔었는데, 예, 굉장히 맞아요. 인상적인. 아, 그리고 조정석이란 배우의 시작을 알렸던 그렇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좋은 배우를 만나서. 예.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아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옷이 있죠? 바로 게우스 게우스 티셔츠 네네네. 야 제 옷 좀 봐라 게스가 G-U이잖아 스펠 틀렸어 아 열났잖아 진짜 그러네
사실 되게 아픈 손가락 같은 티셔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승민이의 가난, 부끄러운 가난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또 이영주 감독님이 굉장히 유머로 승화하면서 네. 네. 그때 어떤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기도 했고 네. 명필름을 떠올릴 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많이 또 담고 있는 그런 작품도 건축학개론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마담 라우 남탁을 얘기를 좀 하고 애니메이션을 또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네. 2011년도에 개봉했었던 네. 그런 영화였었는데 네. 220만 명 예.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 네. 동원인데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장사가 안 된다. 네. 시장에서 흥행하기 힘들다. 그리고 주목을 받기 힘들다라는 그런 모든 편견들을 다 깼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런 난제들에 뛰어드시게 되는 힘은 어디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철이 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 역시 뭐 픽사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계속 줄곧 봐왔고 저도 저의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가족영화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오돌뚜기의 오성윤 감독님과 그 팀을 만나고 이 훌륭한 또 원작을 함께 발견해서 이거야말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이야기다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 흥행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의 평가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주셔서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죠. 엄마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아. 다녀와서 들려줘. 지난 10년을 또 돌이켜보면 그 한국 영화 안에서는 이 부가판권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 원래는 이제 부가판권의 하나 정도로 생각했었던 그 IPTV 시장이 아주 비약적으로 집약적으로 또 발전했었던 확장됐던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한국 영화는 사실 그 관객 수 전체 뭐 1년에 그 입장하는 관객 수나 또 관심에 비해서 사실 윈도우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판권의 창구들이 헐리우드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굉장히 극장 의존도가 높은 이제 비즈니스인데 원래 TV의 그 비약적인 성공은 한국 영화 수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그 비약적인 성장이 한국 영화 산업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직도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영화는 불법 다운로드 시장 네. 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서 손실되는 액수도 엄청난데 원래 TV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큰 위치에 그 부가판권 시장이 새롭게 그 시작되고 또 안착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 산업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관객으로서 올레TV 시청자로서 올레TV는 어떤 의미인가요? 싸질 때까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아 근데 꼭 만원짜 극장 동시 상영인 영화일수록 또 좋은 영화가 많아서 맞아요. 참지 네.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애써 뭐 주차장 비용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냥 만원 내고 올레TV에서 편하게 보자. 여러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부분 그 극장에 가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봐야 되는 놓치는 영화는 올레TV를 통해서 보죠. 네, 그러면 영화 제작자 신재명 마스터의 첫 10년에 대한 보고서는 저희 자리를 옮겨서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신재명 대표님의 첫 10년 보고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일을 시작을 한 지 30년이 넘었다라는 건 그때 영화를 시작할 때는 내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과 계획은 없었고요 그냥 뭐 영화사에서 잘리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일했죠.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 영화판이라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도 큰 변화들을 거쳐왔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그 30년 전 네. 한국의 영화판, 네. 충무로라는 곳의 풍경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대기업이 영화 산업에 뛰어들기 전이고 또
종로 3가에 있는 서울극장이나 피카디리 극장이나 뭐 단성사 같은 이제 굉장히 그 큰 단관들, 네, 메이저 단관 극장들이 영화 흥행을 주도하고 심지어는 개봉 전날 간판 글이 손으로 그린 간판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 이제 소위 말하는 개봉일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풍경이라든가 뭐 한국 영화 개봉할 때는 그 단관 개봉이니까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 앞에 전부 스태프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줄 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뭐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면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점심에 그 근방의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나눠 먹고 헤어지던 그런 때가 30년 전인데 그런 얘기 자꾸 저는 안 하려고 이제 그럼 너무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하냐고 이래서 네. 95년 8월에 명필름이 네. 설립이 됐어요. 네. 그 초기 10년의 피날레가 네. 아무래도 97년도 접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역시 한국 영화가 이렇게 모던하고 또 아주 이렇게 명쾌한 언어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었던 아 이제 한국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재밌었던 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모니터나 리뷰용으로 돌리면 아니 어떻게 멜로드라마가 남녀 주인공이 한 번도 안 만나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컴퓨터라는 것, PC통신을 굉장히 딱딱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전의 멜로드라마하고는 너무나 이 어떤 코드나 감성이 다른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손 한번 잡지 않는 멜로드라마라니 이랬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은 할 수 있었던 어떤 새로운 지점이 저도 감히 미리 다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점을 관객들이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사실 심재명 대표가 걸어온 개인의 역사가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이 르네상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거친 한국 영화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한국 영화 역사라고 말하면 저의 한참 선배분들이나 영화계에 이제 산 증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송구한 표현이고 저는 그냥 네. 90년대 초반 또 중반을 거쳐서 한국 영화가 르네상스라고 표현될 만큼의 산업의 변화와 또 대기업의 뭐 참여와 또 많은 그 창의적인 감독을 비롯한 영화 인력들이 막 들어왔던 때에 저도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굉장히 운 좋게 사실은 시대적 운을 잘 만나서 그렇게 그 당시 이제 주목받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영화인 심재명의 다음 10년을 위한 가장 큰 도전 이라면 바로 이곳 명필름 문화센터 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네. 2015년 2월에 시작한 다음 세대 영화인을 육성하는 네. 명필름 랩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네. 그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 사업으로만 그런 어떤 생각으로 네. 만들 수 있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2년 과정이 이제 전액 무상 기숙학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비인가 교육기관이어서 일반적인 뭐 영화 아카데미나 뭐 한혜종이나 이런 데랑은 좀 시스템이 다르고 뭐 학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실무적인 대위를 하고자 하는 예비 영화인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완성하고 졸업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주로 이제 뭐 교육 방식이나 연구 방식도 현장 영화인들이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 명필름 랩이 미래의 영화인들을 위한 어떤 또 배움의 장이라면 사실 이제 창립작이었었던 그 코르셋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당신의 부탁까지 명필름의 영화, 심재명 대표가 제작한 영화들을 떠올리면 여성의 삶 그리고 그 안에 고민들을 항상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성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갖게 됐던 건 아니고 계속 영화를 만들면서 그 영화에 대한 결과 또 그 영화를 함께한 사람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저 역시 체득하고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여성 제작자로서의 정체성의 고민이나 또 여성 영화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다거나 뭐 카트를 만들었다거나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서 아직도 여성 감독의 숫자는 상업 영화계 안에서는 겨우 5% 8% 정도뿐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여성 그 여학생의 숫자는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점점 주류 상업 영화계 안에 여성 영화인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랄까 현역 영화인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 모델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도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또 기회를 넓혀가는 그런 뭐 실천적인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뭐 여성 지적 시각의 영화를 만들어 왔던 것 같고 또 이런 명품 랩도 운영하는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10년 동안 혹은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면 계속해서 지키고 싶은 잃고 싶지 않은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한 20년 넘게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고 이 일을 하면서 사실은 뭐 상업적인 경쟁력이나 어떤 젊은 관객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고 사실 그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궁금증은 언제나 사실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많은 시나리오들을 읽어야 되는데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매일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만드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한 편의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그 과정이 저는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애써 어떤 극단적인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싫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거나 내가 뭐 세상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한다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영화에 대한 어떤 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서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확인하고 열정을 나누는 그런 영화 제작 과정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고 점점 이제 어떤 영화 만드는 게 나이가 들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앞으로의 심재명 마스터에 대한 미래 보고서를 미리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네요. 영화 제작자 심재명 관객 생애 최고의 순간을 향해 끊임없는 접속을 시도하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접속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객의 뭐 취향이라면 취향 혹은 관객들의 염원, 요구들이라는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제작자로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신 것처럼 미래에서도 계속 이어나가 주실 거라는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발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TV 10주년을 맞이해서 네. 한국 영화의 마스터들을 만나보는 시간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는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님을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사진까지 찾아오셨는데 또 선물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올레TV TV 쿠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10년, 그 이후로 10년 계속해서 올레TV와 함께 또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올레TV를 찾아오는 많은 영화들을 제작해주시는 그런 제작자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should be. I'll bet she's beautiful. That girl he talks about. And she's got everything that I have to live without. Drew talks to me. Ah, Olet.
TV.